해병대 기수 청기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승. 자, 프로토 승부식 122차. 자, 뉴욕 매츠와 필라델피아, 샌디에고 대 다저스 경기로, 자, 두 경기를 짧게나마 선배님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참고용으로만 꼭 부탁드리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문서 조합픽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있습니다. 선배님들 그쪽에 문의만 주시면은 조합픽 뿐만 아니라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분석한 해병산의 영상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자, 첫 번째 경기 뉴욕 매츠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아침 6시 8분에 실티필드라는 뉴욕 매츠 홈에 필라델피아가 원정에 나서는 동부지구 1위, 동부지구 3위로 한 1위와 3위의 경기가 지금 붙는 뭐 경기죠. 일단은 뭐 정규 시즌은 끝났고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고, 두 팀의 일단 투수진을 보시게 되면은 매츠는 마니아라는 투수가 나오죠. 12승 6패 3.47에 현재 방어를 기록하고 있는 마니아. 그에 반면 필라델피아는 14승 8패 3.57에 현재 에런 놀라가 나옵니다. 일단 두 팀의 방어율은 뭐 그렇게 딱히 차이가 없을 정도로 뭐 현재 비슷하다고 저는 봐지고 있고, 홈이라는 1점을 가지고 있는 매치가 과연 마니아가 얼마나 더 잘 던져줄지. 자, 그리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면은 일단은 정면은 현재 필라델피아 쪽 정배를 좋습니다. 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더 많고, 매치는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습니다. 7.5억 기조에서도 현재 오바가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언더마저도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결론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매츠는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디비전 3차전에 만나고 1차전 잡아내고 2차전 6대7로 아쉬운 내친 내준 매츠죠. 자, 그리고 선발 투수는 마네아를 내보냅니다. 아주 훌륭한 스타프로의 진인 구위형 투수로 12승 6푼 6패 3.47을 기록했고, WCIP는 1.08로 리그 최고의 수준이죠. 타이삼진은 184개를 뽑아냈고,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는 5이닝 6안타 20점을 잘 막아내면서 마운드 운영을 숨통을 텄습니다. 자, 그러면 필라델피아 3차전 선발 투수로 에런 놀라를 내세우고, 자타공인 팀 내 최고의 선발 투수로 올 시즌 초원 활약을 펼쳤죠. 자, 14승 7패로 3.57을 기록했고, 197의 삼진 개수를 알 수 있듯이 스타프는 어디 내놔도 밀리지 않았고, WRC는 1.20으로 역시나 준수했죠. 2020년부터 포스트 시즌 경험을 쌓았고, 9경기에 나서 5.5승 3패 3.7점 1.2로 제목을 해내고 있는 에런 놀라죠. 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치의 흐름이 꺾였고, 2차전에 1점 패배로 따른 휴유증과 더불어 놀라의 볼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봐지면서,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과 저는 언더로, 자, 첫 번째 경기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 두 번째 경기도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경기 영상 들어가기 전에 선배님들 스포츠 적중하기 힘드시죠? 이 네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하는 해병대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금전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아래 고정 댓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샌디에고와 LA 다저스 경기죠. 아침 10시 8분에 페코파크라는 샌디에고 홈에 다저스가 원정에 나서죠. 1위와 2위의 경기에 현재 서부지구와 맞붙는 경기고, 일단은 두 팀의 투수를 보시게 되면 샌디에고는 킹이라는 투수가 나오죠. 13승 9패에 2점 방어율 2.9의 투수가 나오고, 다저스는 빌로라는 투수가 나옵니다. 1승 6패 방어율 5.38의 투수가 나오죠. 자, 일단은 투수진 부분에서는 킹이라는 투수가 훨씬 더 우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해외 배당 흐름도 보시면 정배는 샌디에고 쪽으로 1.6 정도의 배당을 줬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다저스는 2.3 정도의 배당을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 지금 투수진 필로란 투수가 나오다 보니까 7.5억 기조에서도 오바가 현재 정배를 받았고,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배당도 있고 오르고 있는 배당도 있고, 그에 반면 언더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배당 변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두 팀의 짧고 간략하게 데이터를 보신 거고,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현재 샌디에고는 다저스를 홈으로 불러들여 내셔널 리그 디비전 시리즈를 3차전에 치르고, 샌디에고는 마이크 킹을 선발로 투수로 발표했죠. 시즌 내내 제목을 해냈고 13승 9패 2.95의 성적은 어디 내놔도 밀리지 않습니다. 201개의 삼진개수는 리그 10위 WRC 1.19로 역시나 준수했고, 확실한 홈 2점 2차전에서 터진 타선의 폭발력도 킹의 어깨를 만들죠. 자, 다저스는 2차전 0-2-10으로 패배를 했고 시리즈 첫 패배를 따갖고 말았죠. 그리고 절체전명의 3차 선발 투수 내내는 고전했던 위커블료가 내세웁니다. 부상을 딛고 돌아왔지만 시즌 내내 밸런스를 찾지 못했고, 대부분 지표가 커리어 로우였고, 고작 1승에 그치면서 1승 6패 5.3패를 그치며 WRC도 무려 1.5에 달했죠.
큰 부상을 겪은 이어 구속 고위 컨디션 모두 떨어지는 상태죠. 자, 결론적으로는 플루라는 샌디에고 타선을 막아내기는 현재 어렵고 정석대로 가고 샌디에고의 완승의 오바 경기를 추천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투수지에서 앞서고 있고 홈이점을 가지고 있는 샌디에고 승과 저는 오바로 자, 두 번째 경기까지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선배님들 저희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무석 추천 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 링크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분석한 해병산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